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괜찮아서 용자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 2020년 8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되는 시간이 되겠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IMF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IMF. 이 IM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IMF는 왜 발생을 했는지, IMF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IMF에 대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IMF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IMF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IMF 사태 원인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이게 만들어 놓은 자료는 8월 4일날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진작 녹화를 했었어야 된 건데, 좀 게으름을 피워서 이제서야 녹화를 해서 올려놓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IMF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 김용재가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된 계기였었죠. 17살, 16살 그때쯤이었는데, IMF가 터지게 되면서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도 어려워지셔서 부도를 맞았고, 그 부도를 겪으면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주식이란 길을 선택을 하였었죠. 어찌 보면 저의 인생을 바꾸어 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IMF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IMF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자, 이건 뭐 뉴스 기사를 제가 좀 발췌를 해온 건데,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IMF 구제금융 요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되면, 날짜가, 1997년 11월 22일 토요일이죠. 1997년,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IMF에 자금 요청을 시작을 하였고,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IMF가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97년 12월 5일 날 고려증권이 부도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고, 12월 6일 날 다음 날이죠. 한라그룹. 이게 재계 서열 한 12위 정도 되는 대기업이었는데 이 한라그룹이 부도가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7일 쌍용자동차 대우가 인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2월 12일 날 동서증권. 지금 뭐 굉장히 들어보지도 못한 증권사들이죠. 뭐 고려증권, 동서증권, 이렇게 날짜별로 보시게 되면 5일, 6일, 7일, 12일, 뭐 하루에 하나씩 부도가 나는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났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가지고 왔었고, 자, 왜 IMF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IMF가 이제 뭐냐면 인터내셔널 머니 마켓 펀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머니 마켓 펀드, 그래서 국제 금융 기구를 줄여서 IMF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MF의 일지를 좀 보게 되면, 1997년 1월 23일 날 한보그룹이 부도가 맞았고, 7월 2일 날 태국의 바투아가 폭락, 8월 14일 날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폭락, 12월 22일 날 기아자동차. 뭐 그래서 쭉 내용이 지금 밑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11월 21일 정부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 공식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내용을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벌써 97년 때부터 슬슬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떡락의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 국가에서는 뭐라 그랬냐? 아니다, 괜찮다. 우리 IMF에 구제금융 신청 안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좀 했었죠. 결국에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영화 국가 부도의 날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잘 표현한 내용이긴 한 영화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21일 날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21일 날 정부에서 구제금융 신청이 공식이 발표가 됐고, 12월 3일 날 합의서에 공식으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우리 정부라는 게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하는지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뭐가 이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21일날 신청 발표를 하고 12월 3일날 서명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10일, 한 15일 상간 만에, 15일 만에 합의가 다 끝나고 결정이 다 돼버린 거죠. 그러면 15일 동안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 이 15일 동안에 합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적으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좁히기 위해서는 최소 2, 3개월의 시간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뭐 집을 살려고 할 때, 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런 조그마한 거할 때도 시간이 한 2, 3개월 걸리는데, 나라와 나라에서 빚을 져가지고 국제금융기구한테 돈을 끌어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합의를 15일 만에 끝냈다?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2월 3일날 서명을 했다는 거는, 못해도 9월달 또는 8월달, 8월, 9월부터는 이미 국제 IMF에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서면 합의든 뭐든 물밑 작업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내놓는 거는 11월 22일 날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거죠. 그러면 한 2, 3개월 뒤에 발표를 했다는 건데, 2, 3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돈 있는 놈들 다 빼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 자체를 좀 보면 그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IMF가 그러면 왜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IMF라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야, 도대체 나라에서 어떻게 했길래 IMF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우리나라가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국제에서 그 성장 평균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했었어요. 중산층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IMF가 터져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우리는 왜 금모기를 했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IMF 사태 때 종합주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8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고점을 찍었을 때 90년대 초반까지 보세요. 굉장히 잘 올라가죠. 사상 최고를 찍었었던 겁니다. 1138포인트. 야, 이때 뭐한 200포인트, 300포인트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80년대. 이때 주식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제가 83년생인데, 아쉽게도 시대를 잘못 타는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주가 지수가 바탕이 된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였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사상 최고를 찍고 나서 IMF가 터질 때까지 얼마가 빠졌는가? 280포인트가 빠집니다. 280포인트. 1100에서 280까지. 자,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좀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쭉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또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뭔 생각을 갑자기 좀 저는 하냐면, 주시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빠졌을 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딱 3번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98년도 IMF 때 이때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때였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주가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98년부터 보게 되면 98년도, 그리고 10년 뒤에 08년도, 그 다음에 또 10년, 12년이죠. 12년 뒤에 코로나19로는 주가 폭락.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맞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주가는 경기 순환은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자, 어찌됐건 뭐 사실로만 본다 그런다면 그런 내용이 좀 맞는 것 같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때 IMF 때 시절 때 보시게 되면, 이때 왜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했냐면,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들과 비관론자들이 너무나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빠졌으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즉,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된다 그런다면 제가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주가가 한 번씩 크게 빠지게 되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피하고 할게 아니라,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의 시점으로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IMF 때
08년도 때, 그 다음에 2020년, 2020년에 코로나 때, 다 공통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08년도 서브프라임도 겪어봤고, 이번 2020년 코로나도 겪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가가 빠지고 나면 사람들의 비관론자가 엄청 나옵니다. 세계가 멸망할 거니, 한국이 멸망할 거니, 다 난리예요. 야, 올라오더라도 한 번에 못 올라오고, 바닥에서 1년, 2년 거치고 나서 올라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08년도 서브프라임도 그렇고요. 코로나19로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폭락장이 오게 되면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좀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종합주가 지수가 1138에서 280까지 거의 뭐 완전히 폭락, 이런 폭락이 없죠. 거의 100만,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20만원까지 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도 구제시장이라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IMF는 왜 발생하게 됐나?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 플라자 합의라는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이 플라자 합의가 뭐냐라는 건 제가 좀 뒤에다 말을 해드리고, 이 플라자 합의를 미국에서 이제 한 건데, 이 미국에서 왜 이런 거를 도입을 했는지, 이 합의를 왜 했는지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본이 제조업이 호황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1980년도 때예요. 1980년도 때 보게 되면 일본이 가전 제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당시 미국 제조업의 아승이었던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전자 제품 분야. 이 분야가 이제 당시 미국을 먹여 살리는 분야였었는데, 이게 1980년대에 일본한테 죄다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 때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1990년대도 그랬었어요. 전자 제품 하면 일본이었죠, 무조건. 소니도 있었고요, 닌텐도 있었고요, 자동차, 혼다 있었고요, 뭐 일본의 제품,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게 달려져 있으면 왔다 했어요. 워크맨, 우리 워크맨이라고, 우리 그 CD 플레이어 워크맨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소니 거 짱이라고 우리가 했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일본이 굉장히 제조업이 호황이었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재정적자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애들이, 미국 애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이유가 엔화가 자국 통화 가치에서 상승이 크다. 엔화의 비율 가치가 크다. 엔화가 싸다. 엔화가 싸다. 그래서 이 일본 돈이 싸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되고, 우리나라 돈은 비싸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를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엔화를 높이면서 자기의 달러는 밑으로 내리는 전략을 취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미국이 뭐 하냐? 플라자 합의. 이 플라자 합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일본의 엔화는 높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는 떨어뜨리는 거. 그래야지 수출이 잘될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이룹니다. G5 중앙은행 총재들한테. sell 달러, buy 엔.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해라. 그러면 달러는 떨어지게 되고, 달러를 매도하니까 달러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엔화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수출이 잘 된다는 생각을 얘네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고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다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 그러면 반대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다운이 되게 되면 어디가 이득을 보느냐? 반사적으로 한국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왜냐?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이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반대에 있는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일본 제품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한국 거 쓰자. 한국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바로 옆 나라니까. 어차피 일본으로 갈 배를 한국으로 돌려.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거는 웬 떡이야라고 이득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고.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절상되는 겁니다. 플라자 합의 전후 엔화 추이. 플라자 합의 하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달러당 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 플라자 합의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국의 3저라는 호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그래서 이 앞에 글자만 따게 되면 3저라고 우리가 해요. 자,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로 엔화의 가치가 절상되자 한국은 원화 약세를 바탕으로 세계 수출량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엔화가 올라가니까 한국의 원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원화의 수출량이 가격이 싸니까 야, 비싼 일본 제품 쓰지 말고 값싼 한국 제품 써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의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저유가, 오일 쇼크 이후 유가가 완정 되면서 석유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생산 부담을 낮출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저유가 효과도 보게 되면서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저금리. 금리 싸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보통 그러죠. 무슨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금리 자체를 다운 시켜버리는 겁니다. 야, 우리 돈 갖다 써. 은행 돈 갖다 써. 우리 정말 저금리로 해줄게. 이자 비싸게 안 받을게. 자, 그렇게 하면서 이 플라자 합의가 나오면서 3저 호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연도별 한국 무역 수치를 보게 되면 1985년도에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수출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수출이고요. 수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수입입니다. 수입. 그래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경상수지라는 경제 용어가 나오죠. 자, 수출은 이만큼 하고 수입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였습니다. 수입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1986년도부터 보세요. 어라? 수출이 훨씬 더 많아 버리네요. 34. 수출은 34하고 수입은 31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남아요. 다음 연도 보세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86년, 87년, 88년도까지 3년간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89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1980년대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니까 지표 자체가, 경제 지표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면서 경상수지가 굉장히 무역수지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때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국민들 자체가 크게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강세를 한번 보게 되면 1985년부터 1989년 3월 말까지 130포인트였던 주가가 1003까지 얼마가 뛰었다? 672%. 와, 정말 저는 이 시대 때 이제 주식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때 주식 했으면 진짜 떼돈 벌었겠죠. 당시 이제 이때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거의 묻지마 투자했을 거예요. 왜? 이때는 1980년대 때는 알다시피 지금처럼 컴퓨터로 모바일로 하는 매매가 아니라 객장 나가서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증권사에 제출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차트라는 게 어딨어? 그냥 그 거기 가가지고 아저씨들 말 들으면 저도 이제 객장에서 조금씩 매매를 해보긴 했었는데 구경 가봤었죠 객장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서 막야 아저씨는 막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이거는 오늘이 갈것 같은데 이걸 좀 사야 되겠는데 단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단타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차트를 보면서 하는 게 단타인데 차트 자체가 없는데 단타를 칠 수가 없죠 기업을 보고 말 그대로 이제 사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이만큼의 상승률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정말 모두 다 행복하겠죠? 행복할 텐데. 아, 다시 한번 이런 꿈 같은 시절이 올 수가 있을까요? 그날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자, 이야기가 좀딴 데로 빠졌는데.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로 플라자 합의가 진행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금 IMF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IMF 때 보게 되면 1980년도 때 플라자 합의가 나와 갖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플라자 합의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역플라자 합의는 뭐예요? 플라자 합의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미국은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플라자 합의를 하고 봤는데 자기 나라가 오히려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응?
이해가죠? 엔화는 높이고 달러는 꺾이기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 플라자 합의를 없애고 역플라자 합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합니다. 달러를 높이고 엔화를 약세로 돌리게 되는 이야기를 합의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역플라자 합의입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와 가치가 낮아지면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 경상수지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제가? 경제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 그런다면 경상수지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다. 이 경상수지, 즉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해야지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수출은 적게 하고 수입은 많이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회복을 하던 경상수지는 오히려 더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플라자 합의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역플라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득을 좀 많이 보면서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돈이 잘 벌리고 다들 잘 먹고 잘 사니까 많은 것들을 실시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역플라자 합의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슬슬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하게 돼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